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폴리 트레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3장 3절을 실천하기 위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도망치는 것을 보고, 아니 진짜 핍박이 오면은 담대하게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겁이 나서 도망치고 있느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은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증언할 수 있게 위험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다마섹성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내가 죽는 편이 더 낫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가니까, 그런데 내가 이 몸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몸에 계속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결국 사형을 받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위험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은 오케이이고, 사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은 핍박받는 형제와 자매들에게서 더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웹사이트인 become-korea.com으로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